안녕하십니까. 오늘 2020년 3월 13일입니다. 그 뉴스에 뜨는 위급한 코로나 사태를 이야기하기로 하면 마음만 답답하고 그저 기도 소리만 나올 뿐입니다. 이제 우리 불자들은 스스로 지혜를 떠올리고 또 거기에 이제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를 하자.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중요한 것은 지혜가 중요하다. 지혜로운 삶과 지혜로운 대처법, 또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떤 그 지혜로운 그 행동들, 비록 좀 답답하고 갑갑한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우리 불자들이야 이런 시간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활용하기 좋은 그 기간이기도 하죠. 못했던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하던 공부도 더 아주 집중해서 할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디 지혜를 놓치지 말고 그 다음에 자비심으로 모든 고통받는 어려운 사람들이 하루빨리 그런 그 고통에서 헤어나기를 마음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일, 그것이 우리 불자들이 할 일입니다. 오늘은 이세간품 부처님이 붙들어 주심의 내용 중에서 제일 이제 끝머리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또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일체 지혜를 증득하였으나 보살의 행을 일으켜 보살의 종자를 끊지 않는 것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일체 지혜를 증득했으나 우리 한국 불교는 대다수가 아주 그 선불교가 아주 상당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깨달음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2천여 명 이상의 스님들이 등록된 사람들이 2,200명 정도 되고 등록 안된 사람들도 상당한 숫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3,000명 가까운 스님들이 아주 참 건강하고 젊고 열기에 넘치는 그런 깨닫기 위해서 깨달음을 증득하기 위해서 여기 표현대로라면 이제 일체 지혜를 증득하기 위해서 정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깨달았다 하더라도 보살행을 일으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살행을 일으켜서 보살의 종자를 끊지 않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이 감싸주는 것이고 부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부처님이 좋아하는 것이고 부처님이 바라는 바고, 부처님이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증득하는 것 중요합니다. 모든 행동은 지혜가 바탕이 된 뒤에 자비행도 물론 실천해야 되겠지만은 만약의 경우 그두 가지를 두고 이야기한다면은 설사 지혜가 없다 하더라도 진정하게 보살행을 일으키고 자비행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증득하자고 하는 것,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보살행의 목표입니다. 보살행을 목표로 한 깨달음이고 보살행을 목표로 한그 지혜의 그 증득이지 보살행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그 깨달음이라든지 지혜라든지 하는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일체의 지혜를 비록 정득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보살행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 뜻이죠. 보살행을 일으켜야 된다. 뭐 깨닫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깨달았으니까 이제 나는 다 됐다. 하고 만약에 산중에 숨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열반에 든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그건 참 무가치한 지혜예요. 무가치한 지혜입니다. 결국 그 지혜를 정득하고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보살행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어렵고 험한 세상에는 더욱더 그 자비의 실천, 보살행의 실천이 참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비록 일체의 지혜를 정득하였으나 보살의 행을 일으켜 보살의 종자를 끊지 않는 것이 부처님이 붙들어 주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부대에 부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불교의 궁극적 목표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곧바로 나아가서 실천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